자, 안녕하십니까. 짱예빙의 잼민입니다. 오늘 저희 정기 캠핑 첫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신 선배님들 텐트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세팅이랑 이런 것들 특이한 거 있으면 좀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건 남의 집 구경. 네, 그래서 지금 첫 집부터 이렇게 돌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뭔가요? 이게 집이 좀 특이하네요. 네, 이건 폴딩 트레일러입니다. 폴딩 트레일러. 네네. 안쪽이 텐트인 건가요? 네. 한번 봐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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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좀 시원하게. 아이고. 오, 에어컨 겁나 시원. 와, 장난이다. 에어컨 겁나 시원해. 거기 뭐 있어? 여기에 에어컨 있어요. 아, 진짜 여기 에어컨. 네, 여기 이렇게 대봐요. 이야. 대봐요. 엄청 시원한 데 있구나, 니네들. 이야, 좋다. 진짜 부럽다. 뭐, 이건 비싸겠네요? 이야. 저렴하게 샀습니다. 아, 중고로요? 네. 오, 그래도 너무 잘, 좋다. 요 앞에는 이런 식으로 타프를, 네. 타프가 원래 그러면 한 그거에 아니면 따로 설치를 따로 하신. 붙이는 거예요, 자크로. 따로 붙이셔가지고. 스크린도 다 이제 나가지고. 아, 순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앞에까지 이렇게 쫙 전실을 이렇게 쓰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다. 이거는 사실 지역 같아 좀 넣어놨는데 바닥에 있는 방수볼 정도의 크기로 전실을 씁니다. 아니 그 많은 분들이 어차피 트레일러는 카라반이나 저 캠핑카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트레일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어떠세요? 개인 호불호가 다 갈리긴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가 일단 마지막이라고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너무 만족하고 네, 그냥 사용하고 계시고 캠핑은 조금 몸도 좀 힘들고 땀 좀 흘리고 애들도 같이 빙글빙글 해야 되니까 그렇죠. 텐트를 했었다가 좀 많이 힘들어서 그래서 폴딩으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텐트 되게 처음 보는 텐트인데 이거 어디 텐트예요? 우리 범피님 텐트 엑스텐트? 엑스텐드? 어디 텐트예요 이거는? 이거 엑스텐드. 엑스텐드 그랜드 호텔. 와, 이게 몇 미터급이에요? 굉장히 넓네. 6m에 3m. 6m에 3m 터널형이고요. 예. 오, 이거 되게 사실 처음 보는 이게 뭐 특이점이 있나요? 이거 단종된 텐트고. 단종된 텐트고. 네, 중고 구매한 건데. 예. 네. 그러니까 우레탄하고 개방감 때문에 좋아가지고 먼 길 가서 왕십리에서 구해왔던. 이야, 충청도 사시는데 왕십리까지 오셔가지고 일단은 비 온다 그래갖고 다 걷어놔가지고 들어 잠시 들어갈게요. 이야, 이 그러니까 우레탄이 여기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좋다 진짜. 지금 나와 있는 요즘 텐트들은 이 정도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뭐 앞에 정도는 있는데 옆에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거 못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가운데 수납도 오거나이저도 이렇게 제대로 있고 100% 실내도 되게 좋네. 실내도 되게 좋고 이게 면. 예, 면. 얘는 면 100%. 면 100%. 얘는 면 혼방. 면 혼방. 이거 괜찮다. 이게 원래 원가나 이거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100만 원 이상대로 원래. 2014년도 모델이에요. 2014년도. 잘 봤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하네. 폴대 몇 개? 4개? 4개. 폴대 4개로 하고. 19파이라서 폴대가 너무 두꺼워요. 팩을 이렇게 안 박으시고 이런 식으로 스트링 당겨가지고 하세요 원래?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집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구님. 이 타프는 어디 거예요? 와, 이거 다 칼각이네. 이야, 짱짱하다. 칼각이네. 이 타프는 어디 거예요? 힐레베르크 SP. 힐레베르크 SP 몇? 20? 20? SP20이요. SP20. 와, 네. 이거 각이 지금 제대로 살아있네. 이거는 어디 거예요? 알루텍? 네, 알루텍. 알루텍. 두 개 세팅하고, 와, 박스가 굉장히 많네요. 저 박스도 킨톤 거로 해서 두 개를 저렇게 사주시고. 알루텍 박스 사기 전에, 저는 제가 이제 알루텍 박스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저 밑에는 이제 다 접시 그릇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이제 이걸 썼었는데 이게 너무 보기가 안 좋으니까 네, 그렇죠. 네, 저 밑에 다 집어넣고 이제 위에는 이제 설거지망이죠. 네. 근데 제 박스 밑으로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어요. 물이 빠지게. 그래서
이제 쟤는 이제 설거지 통 겸 이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이제 너무 좀 그래서 저렇게 해놨죠. 저거는 짬바가 저거는 안 어울리시는 것 같아. 지금 세팅이. 그리고 지금 요거 쿨러 두 개,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와, 쿨러 두 개씩 가지고 다니시고. 저는 냉장고 살까 쿨러 살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피크닉도 많이 다녀왔고 전기가 없는 곳도 많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냉장고보다는 쿨러를 이제 선택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냉장고 엄청 부러워요. 텐트는 노스피크 나르시스돔. 나르시스돔 제일 작은 사이즈랑 요거는 네. 저는 비님 때문에 사게 된 폴로 텐트. 네, 폴로 텐트. 네. 네, 폴로 텐트. 비님 덕분에 잘 구매된 네. 폴로 텐트. 그래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네. 아, 너무 이쁘네. 와, 너무 이쁘다. 타포 각이 생명이니까. 아, 진짜 너무 이쁘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룰루네. 룰루네 텐트고, 이거 저 왕초 캠핑 같이 간 그 저의 친구 텐트입니다. 네. 노스피크 인디아나. 노스피크 인디아나. 한 3인 쓰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안에서 노스피크 인디아나는 이 안쪽에 공간이, 이 공간이 애증의 공간입니다. 이게 좋기도 하고, 때론 또 나쁘기도 한, 결로도 좀 생긴다고 하고, 어찌 보면, 그리고 수납은 또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보시면 안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납도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실 공간도 좀 이런 식으로 나와서, 4인이 쓰시기에도 좁게 쓰시면 4인이 쓰셔도 되고, 3인이 사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친구는 3인인데, 3인 쓰시기에 굉장히 좋은, 네, 그런 텐트입니다. 다음은 저희 짱캠핑의 네, 텐트. 이번에는 저는 쇼배만 쳤어요. 사실은 뭐 롱배나 이런 거 좀 하려고 그랬는데 롱배는 해도 가져왔는데 제 뭐 라셸이나 이런 거를 넣을 공간이 없어서 차에 오늘은 그냥 이와지작에다가 쇼배만 덮어서 이렇게 했고요. 혹시나 비 올까봐 쇼배를 덮은 거고 이와지작만 사실 폈어도 괜찮을 정도의 날씨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거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프 이렇게 있는데 타프가 사실 진짜 굉장히 커요. 이 7m급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큰 타프가 있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일부러 부탁해서 가지고 와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폴딩 트레일러 비 올 때 비 오고 폴딩 트레일러가 비에 젖으면 말리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7m급으로 폴딩 그 트레일러 위에를 덮어버린대요. 요 타프는 사실 말리기가 편한데 저거는 트레일러는 이제 저 말리기가 힘드니까 네, 그래서 저거 덮는 용으로 타프를 저렇게 항상 가지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진짜 굉장히 커요. 와 진짜 짱이야 짱.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우리 회장님의 벚꽃 라셸. 주무시고. 자, 회장님 벚꽃 라셸. 저희랑 뭐 이화지장 세팅은 똑같고요. 저기 쇼백까지 똑같고. 우리 회장님의 취향이 굉장히 핑크 하셔가지고, 네, 핑크 벚꽃 라셸.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에 익스텐션 타프까지 이렇게 넣어서, 타프까지 해서, 이렇게 쭉, 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쁘죠? 가을에 핀 벚꽃. 다음은 저희 영상에서 자주 보여주셨던 이 다가온님. 이 텐트는 뭔가요? 나르시스돔 EX 플러스입니다. EX 플러스. 저기가 나르시스돔 EX라 그러던데? 이게 좀 더 큰 거. 아, 그치. 이게 좀 더 사이즈는 큰 거. 4인이 주무시는 사이즈로. 나르시스돔 EX 플러스. 그리고 이게 루나타프. 그때 말씀 주신? 210D. 210D의 루나타프. 이렇게 4인 가족 세팅입니다. 4인 가족 세팅. 4인 가족 세팅이고, 이번에 저희한테 빨간 매빙을 선물로 주시고, 이번에 보라색으로 굉장히 이쁘게 예, 세팅을 싹 맞췄네요. 좋네. 야, 이런 식으로 4인 세팅. 다가오님의 4인 세팅입니다. 자, 저희 짱캠핑 모임에 사실 이제 솔캠으로 참석을 해주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도비님, 캠퍼 도비님이 또 이렇게 아주 빠른 세팅을 하시려고 어제 늦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빠른 세팅 하시려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했는데 이거 한번 텐트는 한번 소개시켜 주실까요? 텐트는 도플갱어 캥거루 원터치 텐트 2인 용자리고요. 네. 사이즈는 딱 성인 두 명 누웠을 때 딱 이 원터치 폴이라서 사실 그 바람이나 이런 거에는 좀 약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 방수는 잘 되는 거죠?
방수 테스트까지는 안 해봤는데. 테스트는 안 해봤고. 뭐 조금 생활방수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생활방수 정도는 될 것 같고. 바닥면이 그 그라운드 시트 타포린 재질이라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어저께 늦게 오셔가지고 그냥 후딱후딱 치기에 너무 좋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세팅하고 냉장고 저랑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 그냥 제일 깔끔하고 제일 빠른 그런 세팅. 도비님의 세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펭수사랑님 텐트고요. 고투인젠트라고 합니다. 네, 고투인젠트라는 텐트고 폴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폴대로 자립이 되는 것 같고요. 3인 세팅입니다. 3인 세팅이고 그런 식으로 전실 나오고 우리 아들 자는구나. 네. 그런 식으로 블랙 코팅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수면하시거나 이럴 때에는 꿀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옆에가 이 메쉬라서 좋네요. 메쉬라서 시원하게 좀 있고 벌레도 막아주고 그러네요. 3인 세팅입니다. 자, 다음은 민서지우네입니다. 민서지우네 4인 세팅이고요. 제가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는 브랜드네요. 네, 오래된 근데, 모델이죠. 이게 더 오래된 모델이죠. 저도 처음 보거든요. 예, 그치? 거의 한 7, 8년 이상 됐을 거예요. 아마 10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 이거를 새 제품으로 구해서 지금까지. 네, 새 거로 사가지고. 망가지는 것도 별로 없고. 폴대 소리도 한 달 전에도 수리를 했었거든요. 2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해서 계속 쓰고 있어요. 망가질 때까지. 요거는 금액대가 어떻게 됐어요? 구매하실 때? 4,50 사이. 그 당시 한 7, 8년 전이라고 하시는데 4,50이면 그런 그때는 브랜드가 코베아 코오롱 뭐 이런 것밖에 없었어. 텐트가 많지가 않아. 야, 세월이 흔적에 느껴지는 이런 좀 바래진 이게 네. 짬에서 나온 바이브거든. 오래 썼죠 이게. 야, 근데 방수나 이런 거는 뭐 전혀 문제 없나요? 네, 괜찮아요. 전혀 문제. 야, 근데 시계는 되게 두껍다. 되게 잘 나왔어요. 우와. 장방용으로 한때 많이 썼어요. 스킨 되게 짱짱, 되게 일단 두껍고 좋네. 지금은 단종돼서 안 나오니까 꽤 됐어요. 몇 년 됐을 거예요. 단종된 텐트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와, 플라이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처마를 양옆에 다 있나요, 저쪽이랑? 네, 양옆에. 양옆에 처마를 이렇게 해서 비 올 때 좀 좋겠다. 비 올 때도 앞에서 쓸 수가 있어서 괜찮죠, 처마 때문에. 이야, 이게 혹시 모델명이 어떻게 돼요? 이게 빅토리아 빅돔이라는 모델인데. 빅토리아 빅돔. 와, 이 뒤쪽에 메쉬로 또 이렇게 쪼 있고. 네, 와, 그 당시에 되게 혁기적이었죠. 큰 모델이었었죠. 와, 지금이야 뭐. 야, 좋다. 이게 버팔로 좋다니까. 인물이죠, 버팔로 좋다니까. 4인 가족의 세팅이었습니다. 야, 좋다. 자, 다음은 통실림네 세팅입니다. 2인 세팅이고요. 이거 말로 가져오신 유일하신 분인데 캠프텐 간절기용으로 가져오셨고. 야, 이거 침대 세팅 이렇게 해주셨고. 오, 가운데 이렇게 놓으셨어. 인센스도 이렇게 놓고 세팅 이렇게 했고. 이 텐트는 사실 실물로 처음 보는데 이게 텐트 뭔가요? 아고라예요. 미니멀웍스 아고라. 아고라. 미니멀웍스의 아고라라고 합니다. 네. 미니멀웍스의 아고라. 옆에를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해서 환기를 좀 시켜줄 수 있고. 와, 이거 볼 때도 굉장히 두껍네. 볼 때 되게 두껍다. 되게 예뻐요. 그리고 그 크기가 4m 50? 4m 50. 그러니까 라셸이 4m 25, 20, 25인가 20인데 라셸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셨습니다. 두 분 세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퉁실님이 텐트를 올해만 6개인가 사셨습니다. 굉장히 트렌드를 좀 많이 따라가시는 그런 중년의 캠퍼십니다. 중년의 커플 캠퍼. 5년차 캠퍼예요. 5년차 캠퍼십니까? 야, 너무 멋있다는데. 이거 금액대는 어떻게 돼요? 220인데 헐. 10% 할인해서 198만원. 이야, 220이래. 진짜 짱이다. 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즈아님 세팅입니다. 오늘 솔로 캠핑으로 참석을 해주셨고요. 타프랑 콜맨 스웨거 이렇게 세팅을 하셨어요. 근데 콜맨 스웨거가 좀 말이 많은 게 저 굉장히 방수 잘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이 방수가 안 된대요. 비가 샌데 그래가지고 타프를 이렇게 위에다 하셨네요. 이거 가마벗고 타프 이렇게 하셨고요. 뒤에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비가 샌다고 하니 이렇게 세팅을 해두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솔캠으로. 솔캠으로도 저희 참석을 많이 하셨으니까 뭐 나중에 만약에 혼자밖에 못 오실 경우가 있으시면 네. 혼자 오셔도 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아, 깔끔합니다. 다음은 홍민님 세팅. 지금 일단 밤에 비 소식이 좀 있어가지고 다들 이제 먼저 짐을 넣어놓는 타임이라서 좀 짐들이 없는데 원래 타프 치고 다 해놓고 했었어요. 네. 이번에는 지금 오늘 폴러로만 그냥 주무시려고 이렇게 하고 저 파일 적어도 있네. 폴러 홍민님 산 거 보고 저도 따라 샀죠. 예. 네. 폴러 이런 식으로. 자 다음은 요 헬리녹스 이거 텐트 뭐예요? 노나돔이랍니다. 노나돔 4.0. 네. 야, 지금 헬리녹스 자체가 너무 그냥 컬러랑 이런 게 너무 멋지네. 이거 저기 쉘터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네, 쉘터형이고요. 쉘터형으로. 돔 쉘터형을 쓰고 이제 안쪽에다가 이너 텐트를 칠 수 있는데 그때는 너무 공간이 좁아져가지고 베드룸을 이렇게 앞에다 찍찍이로 돼 있거든. 여기다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연결시키면 아 여기다가 네, 문을 열고 하면 이제 길게가지고 이제 여기는 전실 네, 침실이 생기고 침실을 하고 거실을 쓰고 겨울에 옷을 제가 이 안에 어떻게 들어가? 여기 다 입구인데 6명이 다 입구라서요. 잠깐 안에 들어가서 몇 미터 급이에요? 이거는 4.50 정도 됩니다. 4.50, 4미터, 4미터 중반. 4미터? 4미터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저거 나는 나의 기준은 라셸이니까. 라셸보다는 좀 작을 것 같아요. 라셸보다. 와 그리고 굉장히 층고가 높습니다. 2m까지 돼가지고 어른들이 성인 남성이 서도 괜찮을 정도라서. 그것도 그렇고 블랙 코팅이 싹 돼 있나 본데? 아닌가? 루프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네. 되게 꼼꼼한데? 네. 오, 굉장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는 안전하게 네. 여기다 주무고 본인은 여기서 그냥 저는 아빠와 딸의 그런 세팅이었습니다. 아, 잘 봤습니다. 이게 금액이 어떻게 돼요? 텐트 값은 215만 원 정도. 전기 싸구나. 역시 헬륨 싸네. 요 위에 이런 식으로 텐트 각 살리려고 이렇게 아닌데 이게 원래 폴대가 이제 자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맨 처음에 리치 폴이라고 이랬고요. 옆쪽으로 해가지고 폴대가 총 6개가 들어가죠. 리치 폴 외에 6개가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네. 네, 폴대가 이게 대각선으로 잡아주는 폴대고 리치 폴 연결해가지고 세면을 잡아주는 자립이 되고요. 와 이거 근데 저 폴대도 많이 들어가고 좀 저거 리치 폴도 있고 그 보니까 좀 바람이나 이런 것도 강하겠다. 네, 바람에는 상당히 강하다고. 네, 그렇죠. 네. 그러겠네요. 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성님의 부녀 2인 세팅이었습니다. 다음은 클로저님, 클로저 47님 세팅입니다. 오늘 부부와 아이 3인 세팅입니다. 이거 저거 타프부터 좀 혹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거 두베르그 리프레임. 두베르그의 리프. 제가 추천은 네, 그때 그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렉타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헥사나 옥타나 이런 느낌이 좀 나게 피칭이 가능해서 텐트 굉장히 예쁘고요. 이거 두베르그 사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들었지만 이게 코팅을 되게 여러 번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본인 말로 되게 짱짱하고 잘 오래 쓸 수 있을 거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아 이거 웨빙 스트랩. 편하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했습니다. 저렴한 거군요. 그리고 식탁을 이렇게 쓰시던데 보니까 항상 네, 그쵸? 토르박스 연결해가지고 이 토르박스 필드기어라는 회사에서 수납은 요 안으로 다 되고 펼쳐서 이렇게 다리를 모양을 육각형으로도 만들 수 있고 부채꼴로도 만들 수 있고 텐트는 뭐죠? 파랑에르돔 46입니다. 파랑에르돔 46. 저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쓰시는 네. 예, 그 사이즈인 건가요? 네. 46. 그러면은 저거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46이면은 몇 미터 정도?
되는 345. 거예요? 345. 신고는 네. 175. 345면 이제 뭐 3인 쓰기에는 뭐 전혀 상관없겠네요. 예. 4인은 약간 좁지. 4인은 좁습니다. 좁죠. 네, 4인. 3인 쓰기에는 4인의 인원은? 4인의 인원은 그 노스피크의 플레이어 3. 노스피크의 플레이어 3. 뭐 노스피크 텐트를 진짜 많이 쓰시네요. 사람들이 진짜. 에르젠 2, 노스피크 3. 예, 이너센트를 세트를 바랑 에르돈 가격은 어떻게 돼요? 아, 가격이 올랐어요, 또? 175만원. 175. 저의 예산의 한도를 넘어서는 그런 세트입니다. 아, 이쁘긴 너무 이쁘다. 색감도 그렇고. 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아,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텐트, 집들이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봤고, 정말 다양한 텐트, 정말 단종된, 지금 저도 못 본 그런 텐트들도 많이 있고, 최신식 텐트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그런 많은 분들이 저희 짱캠핑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참여까지 해 주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텐트 집들이는 여기 다음 이 시간에, 그러면 다음 정모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짬빠.